수는 네모를 잘 못한다. 자, 투수가 못한다. 자, 투수가 못하는 거면은 손가락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글쎄요. 아, 제가 V를 못한다고요? V 이렇게 하나 못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참 많은 야구 선수를 알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는 분을 못 봤거든요. 저 생각에는요, 이렇게 팔 씨름을 못 한다. 팔 씨름? 네. 어, 씨름 얘기로 가나? 팔 씨름? 저도요, 원래 네. 저는 씨름은 잘하는데 팔 씨름 못 하거든요. 씨름은 잘하는데. 네. 여자분이 말씀하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과감히. 씨름은 잘하는데 팔 씨름은 못한다. 충격 고백이죠. 근데 이게 몸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펀지 나오려고 이게 책을 바꿨는데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맞아요. 너무 맞아. 뜬금없길래 예. 내가 볼 땐 이 투수는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한다. 왜냐면 던지다가 열받아서 폭투 던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예. 예. 책을 읽지 말고 나오시는데. 젓가락질을 잘 못하나? 젓가락질? 뭔가 젓가락질인가 보다! 젓가락질을 잘 못한다. 제가 잘 못하거든요. 아, 당신이 투수야? 당신은 선수지? 자, 코를 못 파나? 투수는 네모를 잘 못한다. 투수는 턱걸이를 잘 못한다. 힘과 스피드로 상대팀의 타석을 흔들어야 하는 마운드의 핵 투수. 그런데 그런 팔힘의 상징 투수가 턱걸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인터넷 제보. 그게 사실입니까?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수장입니다. 활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재미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투수들이 일반인들보다 턱걸이를 못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투수들이 그 팔힘이 강하기 때문에 턱걸이를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투수들이 턱걸이를 잘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정말 사실인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실험이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인하대학교 야구장. 현재 선수들이 실험에 앞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실험에 참가하는 인하대학교 야구팀 김종신 코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투수들이 턱걸이를 잘 못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저희 훈련 내용에 턱걸이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시켜봐야겠는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턱걸이를 들고 들어오는 실험맨들. 선수들도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한야구팀의 각 포지션 9명과 스펀지 실험맨 9명이 1대1로 턱걸이 대결을 펼치고 각 선수들의 턱걸이 개수를 합산하여 더 많이 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번에 기름진 녀석. 그렇다면 과연 일반인들은 턱걸이를 몇 개나? 직접 대학생들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야. 턱걸이 잘하십니까? 예, 잘 못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반 분들이죠? 네. 하나, 오. 둘, 오, 예. 셋, 넷, 야. 다섯, 잘하네요. 여섯, 잘하세요. 일곱, 오. 여덟, 그리고 쭉쭉 더 하더니 이제 못하겠다. 스펀지가 거리에서 확인한 평균 턱걸이 개수는 남자 대학생이고 10개에서 15개 정도입니다. 저건 아니에요. 잠시 뒤에 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과연 야구 선수들 턱걸이를 몇 개나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스펀지 팀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복장 평소 저희가 보던 복장이 아니군요. 쫄쫄이를 입고 있습니다. 스펀지 팀을 웃겨보려는 작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기대합니다. 네, 드디어 1라운드 경기 인하대학교 야구팀의 4번 타자와 스펀지 실험맨의 대결입니다. 우선 턱걸이를 잘하는지 선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안 해봤는데 돼요? 어? 몇 개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이겨야죠, 운동부인데. 파이팅, 쫄쫄해!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펀지팀의 실험맨 뭐야? 굉장히 빠른 어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하대학교의 파워 4번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찡그려지는군요. 네, 벌써 포기하는 겁니까? 각 팀 벤치의 표정 너무나 다른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올라가는 스펀지팀과 달리 4번 타자 맥을 못 씁니다. 인하대학교 최고 타자의 체면 말이 아니군요. 반면 스펀지팀은 기운이 남아돕니다. 벌나고 있는 스펀지팀. 막 경기를 마친 선수의 소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턱걸이는 힘을 못 쓰겠는데? 1라운드의 결과입니다. 스펀지팀 10대 월등히 압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하대학교의 포수와 실험맨의 경기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인하대학교 과연 이번에는 만회할 수 있을지요? 각각의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스펀지 쫄쫄이 팀 이번 라운드에서는 힘든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포수 1라운드 때의 4번 타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 그러나 포수가 먼저 떨어졌군요. 이제 스펀지 팀도 경기를 마쳤습니다. 선수들은 만족하는 모습. 결과는 11대 7로 인하대학교 야구팀이 만회하게 됐습니다만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최대 관심사 투수 대 실험맨의 대결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투수 부들부들 떨면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 실험맨 출봉이 과격하게 흔들리도록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군요. 대단한 파워입니다. 경기장의 열기 아주 끈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금세 포기하고 마는 투수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이죠. 투수 할 말이 없어 보이는군요. 아, 실험맨 대단합니다. 우리 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실험맨 아, 대단한 파워입니다. 투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투수에게 경기에서 패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복근이랑 하체, 어깨는 팔은 보강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저기, 네, 힘이 안 좋아서. 다시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18대6. 예상대로 투수는 턱걸이를 잘 못하는군요. 이후 8회까지 계속 벌어진 경기 결과를 보면 외야수를 제외한 1루수, 2루수, 3루수 모두 턱걸이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두 명의 투수들은 실험맨에게 큰 점수차로 패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 번째 투수 대 실험맨. 김종신 코치의 표정 아주 심각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 팀의 응원이 뜨거운 가운데 투수의 선전이 돋보이는군요. 너무 잘하시네요. 실험맨 턱걸이를 하면서도 옆 선수를 견제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김종신 코치 파이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선전을 보여주던 투수 점점 힘이 빠지면서 어쩌근 듯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아, 결국 포기합니다. 역시 투수의 팔 힘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실험맨들 환호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92대62로 스펀지팀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제1회 스펀지팀의 턱걸이 친선 경기. 아쉽게도 팔힘이 좋을 것 같은 투수가 3명이나 참가한 인하대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야구장이었습니다. 스포츠는 KBS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투수들이 턱걸이를 잘하지 못하는 건가요? 네, 야구 선수들은 주로 공을 던지면서 팔을 미는 동작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턱걸이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은 팔을 굽히는 동작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공을 뒤로 빼는 전거근, 앞으로 밀어내는 극상근, 광배근, 견갑하근, 그리고 털어낼 때 사용하는 삼두근, 극하근, 대원근 등이며
이 근육들이 모두 밖으로만 발달하게 되어 당기는 힘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뭐야? 잠깐만! 아까 나 비웃던 마지막 스텝 아니야? 어? 참나! 어디 갔어? 아이고! 이번 실험에서 배치기는 턱걸이 개수로 치지 않았습니다. 이휘재 씨도 취미 생활로 야구를 즐겨 하시는데 턱걸이 몇 개나 하세요? 저도 턱걸이는 예전부터 잘 못했었어요. 진짜로 한 여섯 일곱 개? 그렇죠. 예. 우리나라 중학생 평균 턱걸이 횟수가 8회입니다. 아,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 11회 정도가 예. 평균 횟수예요. 근데도 투수들은? 예, 투수들은 6회 정도 되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밀 때나 이렇게 던질 때 쓰는 근육이 당길 때 쓰는 근육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한 15개 정도예요. 보름 동안.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수는 턱걸이를 잘 못한다. 빛나라 지식에. 여자분이 그러셨네요. 하나, 둘, 셋.